편하게 앉아요. 부부가 따로 소재가 있는지 제 로망이었습니다. 무슨 그런 겸손의 말씀을? 우리 세영이랑 결혼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. 뭐 하실 말씀이라도. 마 회장님 오더야. 애미를 버리라는 말은 허언이었다. 허나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필언이다. 내 증손녀 유한별을 데려와라. 그리해야 너를 유지호로 받아들인다. 카드에 찍힌 골드지긴 마 회장님의 절대 명령을 상징해. 옛날 왕의 옥새 같은 거지. 한별 그냥 놔두십시오. 혜수한테 그 짓말은 못합니다. 데려오란 오더야? 회장님 결심이 이 정도였어? 네, 무슨 일이죠? 뭐라고요?